안녕하세요. 2021년도 서울시 간호직 합격생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실습을 나가다 보면은 현장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간호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다들 너무 힘들게 병원 생활에 적응해 가시는 모습이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공무원이라는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은 또 특성상 보건소도 가고 병원도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상을 바로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하면서도 임상에 있는 장점과 공무원의 장점을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또 필기 합격도 못한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슬럼프가 안 찾아올 수는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완전 공부만 해야 돼 라기보다는 조금씩 그렇게 너무 힘들 때는 쉬는 시간을 꼭 가져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초시 때는 생물에 되게 많은 비중을 투자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생물이 점수 나오기가 힘들고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공부를 하면서 생물 50, 나머지 전공 과목 50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전공 과목도 번갈아 가면서 두 과목이다 보니까 격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못하는 날에는 사실 4시간 공부한 적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가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 조금 병행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시라는 거가 엉덩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조금 더 공부 시간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보는 게 좋다 보니까 저는 TV라기보다는 스터디 같은 그러니까 아침에 기상 스터디나 시간 인증 스터디를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혼자 해나가야 되는 공부다 보니까 늘어지게 되면 또 한없이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꼭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전공 교수님들보다 설명을 쉽고 또 정확하게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런 문제 출제도 많이 해보셨던 분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도 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현장에 가서 딱 시험지를 봤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경 교수님은 아무래도 전공 분야에 있어서 최고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요. 박노광 교수님도 이렇게 생물을 정말 모르는 문과여도 처음부터 정말 기본부터 기초부터 알려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도 도전해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는 아무래도 가까운 근처에 있는 분들이랑 스터디를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븐 스피치라는 면접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주제들을 준비해오고 자기소개나 이런 뭐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을 봐주면서 서울시 정책도 같이 공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은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면접관님들이 전혀 개의치 않아 하세요. 경력이 있던지 없던지 만약에 없는 저같이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면접 질문이 경험형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학교 시절에 했던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과의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이익도 없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면접관님께서 수험 생활이 조금 긴 거를 제가 말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점이 없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짝 울컥했는데 그런 질문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은 일하고 있고 다들 또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좀 더 뒤처진 것 같고 느린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자기 자신을 좀 더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반에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중반이 되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정말 가는 길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레이스의 끝이 분명 있다는 거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공부를 힘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공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 저는 박노한 교수님이랑 김원경 교수님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고 덕분에 올해 꼭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